KBC가 보조금 유용 의혹을 추적 보도한 복지단체의 노인 알몸 사진 노출은 자치단체 제출한 공문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성 어르신 20여 명의 알몸 목욕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도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노인복지단체가 지난 2006년 전체 공개로 올린 인터넷 카페 게시물입니다. 여성 노인 20여 명이 목욕하는 장면이 모자이크와 같은 가림장치 없이 찍혀 있습니다. 이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체 노출 사진은 모두 6장. 게시물 아래쪽엔 할아버지들의 목욕 사진까지 찍고 싶다는 글도 적혀 있습니다. 여성 어르신들의 목욕 사진을 공문서에 첨부한 데 이어 인터넷에서도 누구나 볼 수 있게 사진을 10년 넘게 노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대상으로 수혜자로만 보고 개인의 인권, 사생활 보호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금 올라온 자료들이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었는지 여부, 어디까지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했었는지 저희들이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에 바로 지금 살펴볼 계획으로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를 받은 여성 노인들에겐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